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6장 들어가자. 화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언정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는 자들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며 십자가 져야 될 자가 날마다 죽으며 진리를 종기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에 진리가 세워지게 해서 날마다 진리를 따라야 될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는 자와 그리고 망보는 언덕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기가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자신을 높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에서 세상 중에서 우승하여 세상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승하여 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따른대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를 세상에서 인정한 자들을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될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영상태입니다. 이 영상태에 머물군 자들아 화 있을지언정 사람들이 그 종의 유명세를 보고 갑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프로필을 보고 따라가고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뛰어난 자를 인정하듯이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교회에서도 인정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종으로서 주님만 쫓고자 십자가 진 종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 인정이 교회 내에서도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어야 세상적으로 뛰어나야 세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프로필이 있어야지만 교회 성도도 인정하는 곳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지언정 시온에서 안일하게 있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여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한 자가 된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6장 1절이 지금 현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승하여 유명해진 자를 따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교회 내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된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 교회에서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내에 진실은 정직은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온전케 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하도록 역사는 역사니라. 너희는 갈릴리에 건너가고 갈릴리라는 뜻은 그들 전부라고 유대는 단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전부하고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벳 본거지로 가고 또 진탕에 뒹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그 술틀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주님은 그들의 영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들의 영상태가 나으냐? 그들이 쓰는 마음이 더 넓고 크냐? 하고 주님은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해요. 말세의 날, 흉한 날이 멀다 해요. 강포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세는 아직 멀었어? 하고 말하고 있는 영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광포한 곳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이 광포한 곳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말세는 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흉한 날이 말세가 멀다 하여 광포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있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양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걸 먹고 피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자들아. 지금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이 3절, 4절, 5절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걸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남한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자신을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 양떼들, 그리고 그들의 대장인 어린 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송아지를 먹고 있다.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먹고 있어요. 그 은혜를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남한테 은혜 끼치기 위해서 자신이 감동받은 은혜를 전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이 5절 상태예요. 그들은 시편의 은혜를 받지 않았고 시편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자기만의 특별한 은혜 받은 것처럼 그들은 바로 이것을 제조해서 비파와 마추어 헛된 노래로서 지절거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주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바로 그들의 간증은 그날의 간증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받은 자들은 전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미암아 영화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걷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자가 됐다가 아니라 오직 태초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시편 1편의 시편도 보세요. 진정한 복이 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떤 복을 받은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는 자, 그리고 주님께 복을 받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님께 복을 받아 죄인에게 쓰지 않고 주님께 복을 받아 오만한 자리에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쫓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영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는 성결형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부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는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즉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받는 자에게 합니다. 이것이 시편의 노래예요. 시편은 지적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편 자체의 한 편 한 편이 그 악기에 맞추어 하나님께 노래하는 찬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은 노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노래 자체로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은 사람들의 악기예요. 그 사람이 받은 감동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자 하는 또한 그분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비파와 각종 악기로서 그분을 찬미하는 간증을 얘기합니다. 아멘! 시편의 노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편 자체가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그들이 주님의 받은 은혜와 세상을 향한 그들이 보는 눈과 또한 자기가 겪고 있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며 죄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들이 노래하는 또한 그들의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각종 악기와 비파로서 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말은 지절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애가요 노래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세요. 시편 1편은 세상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은혜 중에 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노래예요. 시편 1편의 노래는 스타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세상적으로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의 유명세로 세상의 뛰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부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들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 의인의 해 중에 들어가 의로운 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여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 빛이 되어 빛으로서 살아갈 의인의 해 중에 들어갈 의인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주여로 진리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을 받은 그들은 시절을 쫓아 봄 같은 영적 계절을 맞이하던 여름 같은 영적 계절을 만나던 가을 같은 영적 계절을 만나던 겨울 같은 영적 계절을 만나던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
어떠한 부요함 속에서 그러한 영적 시절의 계절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심은 나무가 되어 그 시절을 쫓아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은 지기 따라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의 행사가 형통한 것은 진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자고 말씀에 심은 나무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는 것은 바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요 생명의 빛을 취하는 열매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영적 시절을, 영적 계절을 맞이하여 자신 안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태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모두 대신은 잘하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는 나에게 심겨질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럼 네 몸에 나타날 열매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느니라. 아멘. 받아자,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이런 복받은 자가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로 지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고 받은 은혜를 써 증가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가 각종 악기로 내 몸에서 일어난 반응에 따라 그것을 노래로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시편은 말 그대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현실적인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여전히 그 죄감도 있어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쫓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한 슬픈 애가로서 지은 시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그 모든 걸 노래로서 짓는 자예요. 영혼 자체가 예수로 인하여 온몸이 노래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육은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증거해서 비파 맞추어 그 노래를 지으며 각종 악기로 몸이 변하는 겁니다. 꼭 찬양을 해야지만 악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 그들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자체가 그분을 찬미하기 위한 비파 맞추어 각종 악기로서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니라. 아멘. 그러면서 시편 1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름이요. 악인은 의인의 중에 못 들어갑니다. 악인은 그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들은 말씀을 떠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날아가 버립니다. 왜? 반석의 주체를 박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짐으로 말면 그 집은 바람에 날려가서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영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선 반석의 주처를 박아 자신의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던 흉한 파도가 치던 모든 나무를 쓰러뜨릴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휙 지나갑니다. 그 태풍을 맞으면 뿌리째 뽑혀서 그 나무가 날아가지 않을 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무너짐이 없는 자. 그러한 태풍 속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를 진리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신 주님에 의해서 씻겨진 나무가 된 나를 뿌리 뽑아서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사망아 너희 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긴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미혹하다 유혹하다가 결국은 핍박하다 박해하다가 공포로서 다가와서 결국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구원하여 자신을 보호하게 할 죄의 힘을 의지하게 총 공격을 받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혈과 육으로 행할 수밖에 없고 진실처럼 돌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기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지나간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 또한 거기서 버팁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진리로서 행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뿌리째 뽑아 그 나무를 다시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다시는 거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 날려버릴 폭풍으로서 몰아붙이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거기서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테 말합니다.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받으면 자 받을 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의 유명세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부염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염과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던 것은 세상 중에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데 그 중에 소수가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뒤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면서까지 그 은혜 맛을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이라고 때 자신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끼칠 자처럼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는 자입니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울먹이면서까지 그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도 하나님 말씀에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다 먹고도 어떻게 비파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적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할 수 있느냐. 그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러므로 대접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한테 귀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접으로 마시고 귀한 기름으로 예수로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고 있는 자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높임받기 위해서 요셉은 그 진리를 위해서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 속에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몸의 안일함과 자기 몸의 고난도 환난도 어떠한 비참함도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은혜 말씀을 먹고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금으로 몸에 바르고도 요셉의 하나에 대해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고 있는 거야. 세상을 치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겪을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도 근심치 아니한 도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로 인하여 백성을 통해서 고난이 맙니다. 요셉은 바로 그 진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고요. 그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요셉의 환난에 인하여 근심치 않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 근심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근심이 있다면 자기 안일함만 위한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증거한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고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그 환난에 대해서 조금 더 근심치 않는 자들아. 깨달자 깨달자. 그러한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에게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느냐. 아멘. 자신을 향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기 지키고 성회를 모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신들의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없대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노래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래 듣기 싫답니다. 그 재물 받기 싫고요. 이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백성이 많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에게 예배드릴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산다면 이 읽어주는 이 말씀에서 이 읽어주는 모든 말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영상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 나와 예수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이라.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존귀히 여기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지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입니다.
깨달자 깨달을 쳐라. 아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자표하는 중에 앞서 사자표 거래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송장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다른 곳에 사자표 가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 그 돈을 주관한 자들의 종이 되고 또한 육신의 정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신의 안전함을 위한 영광을 위한 세상의 부유함을 위한 자기 자신의 열정을 위한 그런 곳에 세상에 사자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오늘날 태어났던 복음은 여러분이 태어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느니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 자가 된대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먼저 앞서 사로잡힌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게 될 거래요. 사로잡혀감으로. 그들은 상하 상에서 누우면서 기지개를 피는 자예요.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제대로 서 있다. 내가 이 은혜 속에서 좀 잘하고 있다 하는 기지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지개를 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위해서 기지개를 피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 기지개를 켜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를 주님은 그치게 할 거래요. 사로잡히게 가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자로 주님은 망하게 할 거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이러한 천하만국의 영광을 구하고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그러한 삶을 살군 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걸 취했을지라도 그것이 대적에게 붙인 바 되어 죄로 행하지 않고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고, 가정스럽지 않으려도 가정스러워지고, 위선적이지 않으려도 위선적이고, 오만하지 않으려도 오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상태를 발견할 겁니다. 주님이 그 대적의 손에 붙여버렸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줄 알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명예에 순종치 않다면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행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진리입니까? 그것이 공의롭습니까? 공평합니까? 그것이 진실합니까? 정직합니까? 사랑으로서 행합니까? 깨끗함으로서 행합니까? 아닌 것을 발견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온몸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순종한 모습을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한 자는 그 거룩한 명의 종이 됩니다. 영생의 종, 그 영원한 생명의 총, 그 영원한 영광의 총, 그 영광의 풍성함의 총. 그러므로 이 성과 거기 가득한 것으로 대적의 애적에 붙이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열 명이 남아도, 한 집에 열 명이 남아도 그 열 명도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 이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외적인 죽음도 있지만 실질적인 건 다 영어로 말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그렇습니다. 아담 보고 넌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세월토록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생명이 되었고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모든 삶은 그 영원한 생명 앞에 다 죽은 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외적인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아담 보고 정녕 죽으라 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담의 모습을 보세요. 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 죽으리라. 시편 23편은 뭘 얘기합니까? 자신의 목자가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서 탐욕과 욕심 속에서 전쟁이 분분하고 서로 어리렁거리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서로 안에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푸른 총에 뉘우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면서 주님은 그 영혼을 죽어있던 그 영혼을 죄악으로 물든 그 영혼을 자신을 향해서 소산시킵니다. 아멘. 즉 소생이라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령 죽으라 했을 때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영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삶 자체가 정령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녕 죽어야 될 그 삶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단배가 되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들의 회복입니다. 영혼들은 여러분 자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반드시 파쇄해야 될 자, 반드시 죽어야 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파사가 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금방 그 누룩처럼 번지는 그 죄악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다 소멸시켜주고 한순간에 욕심을 내며 황폐한 자가 되어버리는 그 누룩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함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성이 죽어야 될 죄성이 살아있는 한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을 해도 하늘나라를 여러분한테 내어줘도 그 나라를 금방 지옥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을 정령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살갗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갗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됩니다. 전혀 자신을 정령 죽이란 그 죄악을 죽이지 못하는 그 죄악을 죽인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죽이고 영원히 이 세상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일으켜 살리자.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바라자, 바라를 쳐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영원하고 풍성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멸시키지 않을 그 죄성을 십자가에서 다 죽이고 그들의 죄성을 십자가에서 다 끝마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 이룬 내 살갗피를 너희에게 주어 네 낮은 몸을 내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려 합니다. 주님은 모든 자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 찬송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경외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상태는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율법 중에 한 율법을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보세요. 온 율법을 지켜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율법을 어긴 바람에 그 풍성했던 것이 누룩처럼 번져서 죄악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정녕 죽어야 될 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모든 것을 부어준다 해도 그것을 그 죄악이
다시 다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대기할 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죽이는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죽음은 예수님이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한 죽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죽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에서 주님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기도 세우기도 하고 넘어온 자를 다시 온전히 하기도 하는 주님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영혼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가지가 꺾이면 바깥에 버림받아요. 사람한테 짓밟히잖아요. 그 상태 얘기합니다. 그 뼈를 집 밖으로 나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면 뭐예요? 내면 속에 있는 시체들을 주님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이 죽은 시체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 시체들. 여러분 내실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한 마음은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그 영상태들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주님의 빛의 생명에 다 살아 역사해야 되는 내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을 다 밖으로 가져가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죽은 자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다 열조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죄를 진다면 여러분들은 친척의 곧 그 시체를 다 지닌 상태예요. 그러므로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직 네 내면에 남아있냐? 하고 내면에 있는 자에게 물어봅니다. 하여 안에 있는 자가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아주 없다 하면 잠잠하라. 안에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대. 그럼 아직 있는 거잖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하여 안에 있는 자가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원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이요?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신.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들 제 가운데 죽게 할 모든 시체를 밖으로 빼내는 일도 하시고 그 내면을 비우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질 것이고 작은 집이 침을 받아 다 터져야 될 거래요. 여러분이 크게 보고 있는, 높게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 갈라지고 다 터져야 될 거래요. 결국은 주님은 바벨탑처럼 쌓은 그 성을 다 헐어버립니다. 너희는 쌓으라. 너희는 너 자신을 높이라. 나는 너를 낮출 것이고 너는 쌓으면 나는 헐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말들이 바위에 달린다. 소가 밭을 간다.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써서 못 먹을 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것은 죽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2000년 됐으면 그 명이 영생인 줄 아는데
말들이 바위 위에서 어찌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영원한 생명의 법을 쓸개로 변하게 하고 있다. 세상에서 하나님 명대로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고 모든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 큰 소리 한번 못 지르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리의 사랑은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먹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독초로 쓸개로 변케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쓸개다. 너무 써서 먹지 못할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독초로 변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복음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제약으로 만연한 이 시대가 맞이한 불법이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고 교회 내에 세상의 안일함과 부여함으로 꽉 차 있고 세상의 영광과 부여함과 세상의 모든 높임을 교회로 꽉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과 예수의 영광은 온 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은 쓸개가 되었고 그의 의로움은 인진이 되는 독초로 변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렸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이렇게 대기한 이 행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12절의 행실들을 이렇게 독초로 변하게 하는 이 행실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반드시 주님은 이것을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영상태를 보아라. 너희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힘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자로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것도 이 교회가 커진 것도 또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것 아니냐. 내 능력으로 나의 탤런트로 내가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보여준 거지 실질적으로 다 내가 한 거다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않느냐. 지금 세상에서 큰소리 치며 우리가 이렇게 호령할 수 있는 이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었느냐 하는 자로다. 이렇게 교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 깨닫자 깨달을 치워다. 너무나 저는 이 13절이 가장 속상해요. 선자들이 왜 좋은 자겠죠? 그러한 행실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을 책망하는 말을 전했더니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선자를 다 죽였어요. 오게 가두고. 왜? 마음에 찔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은 변하여 쓸개가 되고 변하여 독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의 진정한 기쁨은 날마다 예수를 얻는 그 기쁨이 아니냐. 아멘. 받아자 받을 쳐다. 그죠? 너무나 속상해요. 자신들은 기쁘다고 하지만 그 기쁨은 예수 없는 기쁨이고 예수 없는 평안이고 예수 없는 행복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음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네가 모은 모든 걸 보아라. 그것이 하늘에 오르게 할 수 있느냐? 네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너를 영원한 심판에서 너의 잘못된 허물과 죄를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심판하는 그 심판을 명쾌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칭찬이 그 심판을 명쾌하고 너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칭찬이더냐? 하나님의 칭찬은요 지기리조차 행할 때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주님 없이 없는 것은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 잘 보세요. 그로서 해서 그로 끝나 그로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에게 맹세한 맹세인이라. 아멘. 그분 없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날에 그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 여러분 자신이 행한 거,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즉 진리신 말씀이신 주님이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주님 홀로 행하셔서 있게 한 세계입니다. 주님이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예요. 하늘에 올라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러 가보세요. 그들한테는 예수밖에 안 느껴져요. 그분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이 천국에 있는 것은 예수를 빌렸던 것이고 그들이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은 예수를 빌렸던 것이고 그들이 천국에서 행복한 것은 예수는 행복한 것이고 그들이 노래하며 즐거하며 기뻐하며 찬미하고 있는 것도 다 예수로 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 속에 있게 된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라. 근데 이들은 허망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지금 우리가 호령하며 그 모든 걸 주관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이 뿔에 한 이 은혜는 이 힘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기 힘으로 다 취한 것처럼 하여튼 자신이 행하는 활동에 복만 보여준 거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다 자기 힘으로 취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증은 있을만이지 진정 모든 영광은 자신에게 돌립니다. 우상 숭배자여,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않으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나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를 좀 킹제이스 버전으로 켜드릴게요. 13절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뿔들을 뽑지 아니하느냐 하는도다. 그러나 보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한 민족을 일으키리니. 하맛은 본거지입니다. 여러분 내면이에요. 여러분들 본부에서부터 본부 입구에서부터 광야의 강까지 너희를 괴롭게 할 민족을 일으킬 거래요. 주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통 원치 않던 갈고리를 깨서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지 못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홀로코스트. 그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그들이 갈고리를 깨서 그 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믿는 자들을 다 갈고리 깨서 끌고 왔죠? 그 역사를 말합니다. 7장은 이런 일을 행하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나라를 돕는 여러 나라들이 생겼고요. 결국은 한 나라를 일으킴으로 여러 나라가 합류해서 홀로코스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 갈고리를 깰 한 나라를 주님은 일으켜 대적할 거래요. 학대할 자를 일으킨답니다. 기억한 걸?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층을 지으시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는 거예요. 왕이 벌써 풀을 다 베버렸어요. 그 모든 걸 끝마쳤는데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층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왕이 풀을 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왕이 풀을 베지 않고 황충이 먹었죠. 풀을 벤 거랑 황충이 먹은 거랑 차이 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 시작된 세계를 보세요. 왕이 그 풀을 베기 시작합니다. 다 베고 난 후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쯤에 주님은 황충을 줍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갈길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리스도의 제갈길로 가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충을 주어서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을 벨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소멸되어버립니다. 그러한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건 뭐예요? 황충이 먹게끔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제자들은 그 왕의 풀을 벨 수 있는 자였는데. 아멘! 여러분들 예적시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참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영혼이 더럽지 않았고
서양 사람들이 함부로 놀리지도 못했어요. 왜? 그들한테는 아무도 지니지 않을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풀을 자라게 한 다음에 왕은 그 풀을 뱁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 역사가 시작된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자랍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는 풀이에요. 왕이 그렇게 온전케 된 그들을, 깨끗게 된 그들을, 진리를 따라 행한 그들을, 십자가 진 그들을, 순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풀을 뱁니다. 자신으로 내어 열매를 맺게 된 그 풀을 뱉습니다. 베고 난 후에 또 풀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잘못된 그릇된 길에 들어서서 그 복음을 변케 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충을 지은 거예요. 그러므로 황충이 다 먹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때 지금 아모스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정권대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앙으로 만난, 이러한 불법을 만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오까. 황충이 다 먹어치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설 수 없나이다 하고 야곱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있을 자가 예수를 말미암아 있지도 못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사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훗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지 않기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이것을 이루려고 했으나 야곱이 설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예수로 인하여 설 자들이 예수로 인하여 행할 자들이 서지 못할까 봐 주님은 이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기로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증발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까지 다 먹으려 하는지라. 그 불이 다 세상과 여러분들 다 삼켜버립니다. 초토화시키는 날이에요.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총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내어 쓸 야곱은 야곱 족속은 하나 없나이다.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사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날에 일어날 역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도 그날을 얘기하고 있고요. 선조 서신은 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2절도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이루지 아니하리란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고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되면 여기서 중보하는 자리에 고백을 보다시피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으면서 어떠한 자도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는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게 될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뜻을 돌이켜달라고 지금 중보자가 호소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하사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될 야곱 족속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받아자 바다를 치워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그날에 하나님이 감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바라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남을 자, 진리에 따라 행할 자는 없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안에 세상받고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란입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의 진노를 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 공의의 심판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주님의 다시는 이러한 죄성들을 용서치 아니할 거래요. 주님이 다림줄을 손에 잡는 날입니다. 이 다림줄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저울질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심판은 네 허물과 죄를 보이고 드러내서 내가 너희를 망쳐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구원코자 합니다. 나의 심판은 나의 원도를 하지 아니하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로 운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림줄을 잡는 날이에요. 다시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손에 다림줄을 잡습니다. 택한 자들로 구원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면서 주님께서 진행하는 장면이 지금 이 7장에 나옵니다. 이 7장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22절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주님은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공의의 심판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진리 따라 행치 않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치 않고 다 벌하시고 다 멸하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로 불법 가운데 행하게 하고 불법 가운데 행하게 했던 그 불법 속에 살게 했던 그 원수를 예수 입에 나오는 그 기운이 그 원수를 죽이고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하리라 했어.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는 상태입니다. 또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서서 그들이 쌓아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십니다. 2000년 전 그 공의의 심판의 지팡이 갖고 이 땅에 어떤 분이 주님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공의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인 금갈대고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다림줄이었어요. 한 손에 들려진 다림줄. 그래서 무덤 속인 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면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할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2000년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했을 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할 심판이었어요. 왜? 자신의 심판은 여러분들을 망쾌하고 학대고 돌맞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코자 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림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께 대답합니다. 다림줄이나이다. 주께서 가사되 다림줄을 주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그 다림줄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치 않게 될 죄악을 완전히 섬멸시킨 날이에요. 여러분들을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할 그 원수를 완전히 주님이 섬멸시킨 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다림줄을 주님께서 베푸시는 날이에요. 시편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곤란에 처했는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우리를 온전히 신원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다림줄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회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선지서신에 이삭 이름 잘 안 나옵니다. 아마 아모스서신에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삭의 산당들입니다. 여기는 야곱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죠.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야곱.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산당들이 다 황폐기 되며
주를 믿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다 화폐될 것이라. 주님의 몸된 성도로서 주의 진리가 거할 수 없는 성소가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 백성이 번성한 집을 내가 치리라. 반응하자, 반응 치하자. 이제 이 구절 이하는 이러한 예언을 선포하고 이런 것을 자신들의 모든 행실을 드러내고 있는 아모스라는 선자에 대해서 박해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선자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해진 자들은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지금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싸우고 다 모았던 것을 혼란케 하고 혼동케 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존재다 하고 그들이 그를 해할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가 됩니다. 여기 명확히 예수님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나 산당들입니다. 산당을 꾸며놓은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산당들. 이삭의 산당들이 예수 믿는 이 산당들이 황폐게 되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는 이스라엘 성소가 해파될 것이다. 그들은 절대 진리 따라 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토마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죄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일어나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짐으로 그들이 힘을 기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자손이 많아졌어요. 이게 바로 백성이 번성한 시대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자들이 바닷가에 모래수만큼 굉장히 많아진 여로보암의 집을 주님이 일어나 자위의 날선검으로 영홍곳을 찔러 죽여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다 드러내 칼로 백성이 번성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 다림줄에서 바로 여러분 내면에 원수를 죽이며 영혼곳을 찔러 쪼개며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를 다 드러내며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다림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이 칼이 무슨 칼인지 읽어주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0절 어린아기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시므온이 28절부터 보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진리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 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진리에 이 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이다. 자신들이 받을 영광이 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영광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므온은 이 방을 비치는 빛이요 바로 세상의 영원한 빛입니다. 진리는 이방인까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비추는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는 그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나서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모든 믿는 자 중 많은 형제 중 많은 사람을 피하게 할 것이고 흥함을 위하여 모든 자들 앞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피한다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2000년 전 하나님의 종이란 자들이 예수 앞에 또 나눈다고 뛰어난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들의 지혜를, 그들의 지식을,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패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는 자 중에 뛰어나다는 모든 자를 패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신은 흥함을 입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날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게 하는 형제 중에 나은 자가 되길 거래요. 성제 중에서 여러분들의 믿는 자 중에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형제들을 다 많은 형제를 피하고 이것을 진리의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는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을 죽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평안하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표적, 비방을 받기 위한 그 표적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답니다.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탈이라. 아멘. 하나님의 칼이 또 예수 믿는 몸자들 중에 그 칼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날입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 마음을 찌르다는 말씀을 전할 거래요. 양심이 찔리게, 생각이 찔리게,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다니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려 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백성들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칼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할 때 주님은 칼로서 여러분들을 찌른다고 했어요. 이 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생각들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네 마음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고 네 마음은 저걸 원하고 네 생각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다 하고 네가 지금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네 욕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내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다림줄과 이 칼을 만난 날을 맞이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고 그는 흥함을 입게 되는 자가 나올 거래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인자가 되어 또한 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을 걸을 거래요. 깨달자 여러분을 찾아.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걸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사 우리 죄악을 없이 하시고 우리 영원롭게 하사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날 이 말씀에 이들이 신기움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들 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